안녕하세요. 오늘은 홍성군 구학면 보계산 전원주택지를 소개합니다. 어느덧 보계산에도 겨울이 찾아왔습니다. 한겨울에도 멋진 풍광을 자랑하는 소나무 숲은 이곳의 자랑입니다. 소개해드릴 토지 이웃에 보이지는 않지만 작은 집이 이미 한 채 들어서 있고 바로 옆에는 흰축 공사가 한창입니다. 택지와 닿아 있는 6m 도로 건너에는 겨울에도 푸르름을 간직한 대나무 숲이 여전합니다. 이곳은 사람과 땅을 아낄 줄 아는 정 많은 분들이 모인 곳입니다. 경관도 좋을 뿐 아니라 택지 조성에도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인정하신 부분입니다. 상공에서 보니 택지와 소나무 숲 경계에 자연석으로 단단하게 석축을 쌓았네요. 측면의 커다란 바위는 현재 건축 중인 주택과 경계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대로 멋진 정원석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. 이곳에 대한 교통 등 주변 여건을 간단히 짚어드리자면 홍성 톨게이트 홍성 시내는 차량 10분 내외, 초등학교 면사무소는 5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. 버스 정류장은 도보 10분 정도입니다. 이제 택지로 다가가 볼까요? 토지와 붙어있는 폭 6m 도로에서 올려다보니 뒤편에 소나무 숲이 감싸고 있군요. 토지로 향하는 옆 자그마한 나무가 식재된 바위는 옆 토지와 경계인 바위의 첫머리 부분입니다. 토지로 올라가니 깔끔하게 쌓아놓은 석축이 한눈에 들어오네요. 가까이서 보니 마치 성벽처럼 단단하고 멋스럽습니다. 제각각의 크기와 모양이 절묘하게 맞춘 형태가 바위 예술이라고 할 만합니다. 아래쪽부터 연결된 바위의 상단부에 자연스레 만들어진 연못이 있습니다. 원래는 가재도사는 사시사철 물이 마르지 않는 곳이니 개성껏 꾸미면 정말 멋진 연못을 품은 정원석이 될 것입니다. 바위를 타고 물이 흐르는데요. 물길 따라 옆 토지와 대략적인 경계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. 토지 위에서 바라본 경관은 역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. 대나무 숲 옆으로 먼 곳까지 시야가 열립니다. 건축 중인 이웃집과 함께 진입로로 사용되는 곳은 주택공사 전에 포장을 했습니다. 양측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진입로입니다. 토지 주변에 산소 몇 개 있으나 숲에 가려 보이지 않습니다. 어느 방향으로 바라보든 멋진 그림이 되는 이곳은 계획관리 지역으로 건폐율 40%, 용적률 100%의 건축 행위가 가능하며 주택뿐 아니라 근린 생활시설도 가능합니다. 전체 면적 1150.5제곱미터, 약 348평으로 대지 전환되는 면적 1118제곱미터, 약 338평과 진입로로 사용될 옆 토지와 공유 면적 65제곱미터, 약 19.66평의 2분의 1인 32.5제곱미터, 약 9.8평입니다. 매매가는 평당 75만원으로 전체 금액 2억 6,100만원입니다. 택지 매입 시 필수인 대지 전용 허가에 필요한 기본 설계 포함 금액으로 설계 변경 시 발생하는 비용은 매수자 부담입니다. 도로에 광역 상수도 라인까지 깔아 놓았으므로 건축 시 현 토지로 인입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. 고맙습니다.